이런 라이브에서 저희가 제품을 소개해 드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제품들의 팁 혹은 지금 이 댓글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머신 매저 콜드를 제가 한번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굉장히 크죠? 야, 정말 그라인더가 이렇게 큰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말 그대로 리테일 그라인더라고 하는 그라인더들도 사실 이 정도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원 무게가 30kg입니다. 30kg면은 이게 사실상 1그룹 머신하고 비슷한 정도의 무게일 것 같아요. 자,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큰 이 매저 콜드 그라인더. 매저 콜드 그라인더 가볍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거를 제가 분해하면서 해체쇼 많이 보셨죠? 네, 해체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품이, 이 제품이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를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가볍게 제원을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kg예요. 근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30kg나 되지?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코니컬버입니다. 물론 매저에도 로버라는 모델이 있지만은 최근 가장 최신에 나온 모델 이 매저 콜드는 로버의 기능과 매저 자체에서의 디테일들을 챙기고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실제 KMBC에서는 공식 그라인더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안쪽을 열어보면서 뭐가 장점인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방금 무게 제원에 관한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장 처음 보여드릴 부분은 자, 호퍼는 이런 식으로 나사를 빼주면은 쉽게 열립니다. 자, 재밌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호퍼를 뺄 때는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원을 넣으려면 호퍼를 꽂아줘야 돼요. 자, 제가 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단에 보이시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나사 세 개를 빼주면요. 벌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분리 형태가 뭐가 좋나요? 이게 뭐 다들 이러지 않나요? 라고 문의하실 수도 있어요.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은 매저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오래됐죠.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혹은 뭐 2급 바리스타 시험이나 뭐 기존에 커피를 하시던 분들도 많이들 지금도 매저를 사용하세요. 자, 근데 매저와 혹은 기존의 조금 구형 모델들의 단점이 뭐였냐면은 벌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나사 3개 뺀다고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선이라고 해서 얘 입자 크기를 조정하는 거를 전부 다 빼야지만 얘를 분리가 가능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나사 3개만으로 가지고 벌을 빼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청소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입자가 막히거나 혹은 입자가 끼거나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마운트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좀 구형 제품들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나사 부분을 직접적으로 돌려주고 청소하고 뭐 그리스를 바르고 다시 작업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도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으로 이 모델에 적용된 건 아니지만은 이 매저 콜드가 그러한 단점들, 기존 모델들의 단점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분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많은 분들이 로버라고 하는 제품 혹은 코니컬버라고 하는 제품들의 단점으로 뽑는 게 많은 로스량이에요. 내부 안에 챔버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코니컬버의 특성상 원두를 밀어내는 요 베인 자체의 깊이가 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에 차있는 애들은 갈아줘야지 다음 입자 크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매저 콜드 혹은 로버 혹은 다른 코니컬버의 그라인더의 모든 그라인더들의 단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서 개선을 해냈어요. 자, 어떻게 개선했냐? 제가 한 부분을 더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도저통 혹은 이제 앞쪽에 호퍼라고도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호퍼는 아니죠. 네, 이쪽 호퍼통 혹은 도저통 쪽으로 가리켜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또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사 두 개를 제거하고 얘를 빼주면요.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 앞에 부분을 빼주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옵니다. 자, 제가
사용 팁과 관련돼서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긴 부품들 혹은 그라인더, 호퍼, 혹은 도저, 혹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라인딩 챔버와 도저 사이에서 이러한 철사 형태, 이러한 철사 형태나 혹은 실리콘 같은 형태들로 토출되기 바로 직전에 그라인딩 되는 챔버 부분하고 구별을 지어주는 어떤 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자, 매저 쪽에서는 이 기능 자체를 안티 클럼핑, 안티 더스트 혹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면서 챔버 혹은 이 사이 브릿지를 연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길게 얘기 드리냐, 이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그라인더가요. 이 부품을 왜 관리해야 되냐, 사실 얼마 전에 안스타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저희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이 정전기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정전기가 발생이 되고 그것들이 이쁘게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때 이 클럼핑 크러셔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는 얘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부품은 사실은 일반 소비자가 굉장히 만지기 어려운 부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지만은 제가 나사 두 개를 분리하고요,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이 고정바 하나를 푸니까 바로 토출구가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기존 제품들의 단점들을 스스로 깨우치고 개선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자기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는 것 자체가 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이걸 하지 못해요. 제가 말한 업체는 제조업체입니다. 여러분이 유통하는 유통업체, 국내에서 하는 유통업체 분들이 아니라 제조업체 분들이 이걸 굉장히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매저콜드는 이걸 굉장히 잘 적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었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안티클럼핑 기술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라인더 관리 사용 팁이에요. 자, 가장 첫 번째, 토출구 하단에서 청소솔 같은 걸로 아래쪽을 청소하지 마세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 얇은 솔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이 토출구 아래쪽을 이렇게 막 점검을 하시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방금 이러한 철사 같은 클럼프 크러셔나 플래퍼 같은 게 있을 때 얘가 닿게 되면은 구부러집니다. 휘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리콘 같은 것들이 휘어지거나 철사가 휘어져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다는 건 이게 조금만 형태가 틀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라인더든 토출될 때 말 그대로 난리가 납니다. 뭐 어떤 애들 똘똘똘 뭉쳐서 떨어지고, 어떤 애들은 먼지가 아주 그냥 미분이 화려하게 퍼지면서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대체로는 그라인더 버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라인딩 되는 게 좀 이상해, 문제인 것 같아, 그라인더 버를 갈아야겠다 하고 그라인더 버만 가시고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아지는 게 없을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클럼프 크러셔 혹은 플래퍼 혹은 뭐 안티 클럼핑, 여러 가지로 부품으로 얘기하는 이 토출 되는 부분과 그라인딩 챔버 사이에서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안쪽을 토출구를 붓이나 뭔가로 이렇게 쑤시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청소하나요? 가장 간단한 거는, 저는 청소 드리는 거는 진공 청소기로 토출구 쪽에다 갖다 대고 그라인딩을 돌리세요. 그러면은 방금 위에서 아까 보였던 그 베인이 회전을 하면서 안쪽에 있는 애들을 밀어내고, 그럼 자연스럽게 석션이 되듯이 빨려나가서 끝납니다. 두 번째 사용 팁입니다. 벌을 교체하실 때는 반드시 클럼프 크러셔 혹은 플래퍼 혹은 안티 클럼핑을 교체해 주세요. 그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 팁은 안스타 채널의 영상을 꼭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조회수도 뭐 많이 나왔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제로 이 논문 내용을 보고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류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여기서 이 그라인더하고 지금 무슨 관계냐 라고 봤을 때 저도 많이 봐봤는데, 대체적으로 좀 강배전 원두를 사용하시는 것들은 특히나 정전기가 많아요. 특히나 정전기가 많고 애들이 막 난리 나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게 사실상 도직링이나
컵이 없으면은 이거 받기도 힘든 정도로 그라인딩이 될 때가 있어요. 논문을 저희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거를 한번 꼭 보시길 원합니다. 꼭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은 강배전 원두들은 상대적으로 정전기를 더 많이 일으켜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더 애들이 중구난방으로 퍼진다는 거고 애들이 동글동글동글동글 뭉쳐서 떨어지고 얘네들이 채널링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심한 애들이 이런 크럼피 크러셔들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은 더더욱 심해져요.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게 일정량 한계는 있어요. 실제로 뭐 비가 좀 오고 뭐 수분율이 좀 높은 날에는 정전기가 덜 발생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팁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토출구 쪽에서 붓이나 어떤 도구로 청소를 하려 하지 마시고 청소기 같은 걸로 가볍게 빨아들여 주시면서 그라인딩 시켜주는 걸 권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벌을 교체하실 때 벌만 교체하시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크럼핑 크러셔나 플래퍼, 방금 말씀드린 토출구와 브릿지를 연결하는, 챔버를 연결하는 그 부분의 부품을 교체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원두를 쓰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제품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강배전의 원두일수록 좀 더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니 아 내가 이런 크럼핑 크러셔나 이런 버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챔버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도 어떤 원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도 조금 더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사용 팁이었고요. 다시 매적 콜드 제품의 강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프로펠러가 하나 달려있고요. 이러한 작업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분리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구조적으로 얼마나 좋고 실제 제품에 어떤 기능이 달려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안쪽에 보시면 이 안쪽에 제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컨베이어 벨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안쪽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무거운 이유예요. 이 그라인더는 30kg입니다. 제가 솔직히 그라인더도 많이 들어보고 기계도 많이 들어봤지만 혼자서 들기 힘든 그라인더는 들고 뭐지? 라고 생각이 든 그라인더는 얘가 처음이었어요. 30kg입니다. 30kg.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가 벨트가 들어있는 이유. 자, 구조적으로 보면은 버는 이쪽에 있고요. 모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두 개가 안 만나네요. 그러면 위아래로 안 만나네요. 네, 안 만나게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터라고 하는 부품은 회전을 일으키고 전기를 받으면 회전을 일으키고 그 모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열됩니다. 열을 받아요. 뜨거워져요. 자,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그라인더들은 모터와 버가 하나로 붙어 있어요. 정확히는 샤프트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난 발열이 이 부분까지 전해집니다. 즉 각각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제품 퀄리티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말한 제품 퀄리티라는 거는 커피 자체가 첫 번째 잔과 100번째 잔, 1000번째 잔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망칠 수가 있어요. 왜? 첫 번째 잔은 커피가 차갑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커피가, 정확히 말하면 커피 원두가 뜨겁게 혹은 발열이 돼 있는 상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업용 그라인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쁜 매장들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의 쉬지도 않고 커피샷을 추출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크리티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적 콜드 제품은 모터를 뒤쪽에 놓고요. 이거를 타이밍 벨트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러한 벨트입니다. 벨트. 벨트가 연결돼서 얘를 돌려줘요. 그러면은 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서 회전시키면은 여기도 같이 돌겠죠? 그러한 형태처럼 모터를 돌리기 위한 부분이 여기, 모터가 여기 위치에 있고 타이밍 벨트가 연결돼서 버의 축에 연결돼서 얘를 돌려줍니다. 이쪽에서 발생된 열과 이쪽에서 발생된 열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줘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아까 열었던 이런 환풍구는 자동으로 그라인딩 내고 나서 혹은 제가 설정을 하게 되어주면은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회전을 해요. 이러한 기능들이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매장들에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졌어요. 만약 어떤 분이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상업용 그라인더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상업용 그라인더는 성능이 좋고 싱글 그라인더 혹은
가정에서 쓰시는 그라인더는 성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가정용과 상업용을 나누는 기반은 얘를 연속적으로 추출했을 때 효용성이 높냐 낮냐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싱글샷 한 잔을 위해서 먹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라인더입니다. 안 좋은 그라인더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맥주 콜드를 놓고 저는 쓸 거예요. 제가 결사 반대합니다. 결사만 차라리 핸드밀을 쓰시라고 할 거예요. 전 그래도 에스프레소 쓸 거니까 맥주 콜드 쓸 거예요. 안 돼요. 집에서는 쓰는 그라인더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단점도 그거에 포함이 될 거예요. 입자를 제가 조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챔버 양의 양을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코니컬 그라인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인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깊다는 건 원심력으로 내보내는 이런 플랫버 형태들과 다르게 코니컬버는 말 그대로 위에서 떨어진 애들을 다시 내보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내보내는 이 베인 장치가 크고 깊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입자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기존의 코니컬 제품들이 코니컬은 입자 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거는 어떤 코니컬 그라인더든 마찬가지입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저 콜드의 장점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지금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그라인딩을 시키다가 일정 시간 동안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오버도징 하기 쉽게 그라인딩이 되는 것. 그래서 그라인딩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그라인딩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시간 설정이나 양 설정 그런 것도 굉장히 간편하고 UI도 한글을 지원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듣고 제품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제품을 한번 쇼룸에서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저희 이 공급사인 ER 코퍼레이션 쪽으로 한번 연락해 보셔서 직접 테스트 요청을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벤시 제품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아벤시 3종 세트예요. 네, 제품 박스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 두 달 정도 전에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받아서 제품 사용해 보고 한 달 좀 전쯤에 이거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상자의 내용을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제품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유리잔 3개가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장 구성이 돼 있어요. 3개나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이 아벤시 3종 세트예요.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구성품은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벤시 제품에 대해서 브로셔가 한 대 나와 있고요. 생각보다 내용이 좀 괜찮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제 잔을 닦기 위한 굉장히 극세사. 이게 아이코사 브루하우스라고 저는 읽는데 이게 아이코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쁜 천, 굉장히 그 안경 닦기 같은 천. 네. 제가 잘 몰라서 안경 닦기 같은 천 굉장히 깔끔하게 닦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잔이 조금 그 사용감이 좀 있네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두 달 동안 사용한 잔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넣어놨다가 지금 꺼내드리는 겁니다. 한번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손이 그래도 남자치고는 적당히 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잔을 잡을 때 그렇게 손을 펼치고 잡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체에 굴곡이 돼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안쪽에 담겨 있는 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부분도 같이 구조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얘네들이 좀 굴곡이 져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잡기 편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잡아요. 제가 손이 큰 편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잡기 불편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보면 이렇게 잡거든요. 네, 이렇게 잡아요. 제가 다 잡으면 이렇게 잡습니다. 손에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테이크아웃 컵처럼 테이크아웃 컵도 손에 다 들어오진 않죠. 테이크아웃 컵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들어봤을 때 우리가 흔히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드시는 뭐 14온즈, 16온즈 정도 컵, 그 정도 컵 크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제품명을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가 비다고요. 요 제일 얄쌍하고 조금 오목한 애가 비다. 그 다음에 요렇게 좀 뚱뚱하고 이제 좀 통실통실한 애가 얘가 센티, 그 다음에 얘가 뭔가 호리병처럼 좀 생긴 애가 얘가 알토. 세 가지 잔 모두 다 아래쪽은 이중 유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은 안쪽에 들어있고 밖에 있는 유리는
또 한 가지 유리가 한 겹이 더 있어요. 보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용액이 더 있고요. 자, 가운데 제가 손잡은 부분 가운데 쪽을 기준으로 이 위쪽은 유리가 한 겹입니다. 네, 유리가 한 겹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하방부, 이 하단 쪽은 유리가 이중으로 돼 있고 이 위쪽 부분은 유리가 한 겹으로 돼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그렇게 생겼는데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보온병 원리처럼 안에가 매질이 비어있는 진공 상태 형태라면은 보온병 원리랑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온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차가운 거든 그게 뜨거운 거든. 자, 그래서 아래쪽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중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실 때는 이거를 첫 번째로는 조절을 해야 될 거고요. 어떻게 조절? 저희가 마시기 편한 상태의 온도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스월링이라고 하는 걸 많이 아실 텐데요. 얘를 잔을 흔들어 줍니다. 잔을 흔들어 주면은 일정 부분 용액이 유리 한 겹짜리로 나가게 되면서 빠르게 식게 됩니다. 그러면은 향미를 보존하고 있다가 제가 마시기 전에 한번 흔들어 주면은 향미 자체도 좀 더 휘발시켜서 많이 느낄 수가 있고, 휘발시킨다는 건 제 코로 휘발시킨다는 거고요. 얘를 마시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스월링을 해서 향미들을 보존을 해서 킵하면서 제가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유리 위에 림 부분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2mm예요. 물론 이게 규격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2mm입니다. 아, 규격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아벤시 잔의 가장 포인트는 장인이 만든 잔입니다. 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손 크게 해준 걸까요? 네, 말 그대로 캐나다에서 만들었는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이탈리아나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유리 장인들이 이렇게 입으로 후후후 불어서 만드는 한 잔 한 잔 만드는 형태로 유리 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밀한 형태의 세공도 가능한 거죠. 여기 내용에도 적혀 있지만은 얼음을 넣을 때도 좀 조심해 달라고 돼 있고요. 뭐 메탈 글라스 락이나 이런 걸 넣을 때도 조심해 달라. 그 디시워셔에 넣을 때도 좀 조심해 달라. 라고 써져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좀 거칠게 써봤습니다. 저희 연습팀에서 항상 아이스로 얼음을 이렇게 땡글땡글 다 털어 넣고요. 조심히 넣으라는데 전혀 조심히 안 하고 막 넣습니다. 막 넣어보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유리컵 경도 혹은 그 정도와 비슷한 수준인 건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좀 이제 경고성 멘트로 담아놓지 않았나. 아무리 그래도 조금 이제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공산품보다는 조금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사용해보고 뭐 얼음을 정말 전 그냥 막 넣거든요. 그냥 던지다시피 넣었는데 깨지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위에 있는 이 2mm의 림은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실 때 혹은 와인을 마실 때랑 마찬가지로 혀를 적셔주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이 잔은 제가 입을 갖다 대고 마셨을 때 혀의 중앙 쪽을 갖다 대주고요. 이 잔은 좀 더 혀 앞부분부터 적셔주는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세 잔이 혀의 닿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에 위에 보이시는 말 그대로 아로마 챔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향미를 보관하고 있는 형태의 모양에 따라서도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사실 이러한 센서리 컵은 우리가 흔히 맛적인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평가할 때 사용하는 컵들이라고들 해요. KMBC나 혹은 뭐 KBRC 같은 데서 선수분들이 심사위원한테 좀 더 맛있는 향미를 제공하고자 사용하는 잔이기도 해요. 그러한 잔들의 기능을 그대로 사실은 얘가 원조지만은 뭐 사실 그대로 센서리 잔의 기능을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린 김에 잠깐 이 아벤시 잔이 만들어진 기원은 실제로 캐나다 제가 정확하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코사 브루하우스라고 제가 읽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회사에서 커피를 위한 잔을 만들고자 처음부터 바리스타들과 같이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 아벤시 잔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벤시 잔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사용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커피를 위해서 만들어진 잔 바로 아벤시입니다. 세 가지 잔은 각각과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얘는 좀 더 산미를 좀 더 드러내 줄 수도 있고요. 얘는 좀 더 웰밸런스한 컵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얘는 좀 더 우리가
프레그런스를 좀더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이쪽 챔버가 더 두껍기도 챔버가 더 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컵들로 커피를 드셔보시면은 말 그대로 내 취향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커피여도 내가 다른 컵으로 먹었을 때 향미를 다르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선호하는 대로 가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토잔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저희 팀원분들은 사실은 비다잔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말 그대로 선호도도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 잔 어느 잔이나 다 충분히 매력적인 잔이라고 생각하고 이 매력적인 잔을 이제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언스페셜티 볼의 월픽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머신과 맨시 제품을 한번 설명드려 봤어요. 제가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세 잔 동시에 쓰면 다른 점이 체감될까요? 저는 실제로 체감이 됐어요. 굉장히 제가 먹기도 그리고 마시기도 좀 편한 느낌이 저는 이제 알토잔이었는데 저희 이제 스팀에서는 굉장히 비다잔이 인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오신 분이 이걸 쓰시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저는 조금 제 개인적 취향은 이쪽이라서 많이 취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커피는 향으로 마시는 건지 맛으로 마시는 건지 궁금했는데요. 아벤시 특징을 듣다 보니 커피는 향으로 마시는 거군요. 네, 사실 맛도 중요하고 향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제 프레그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드라이 아로마라고 하는 커피 향미에서 온도가 갈아진 상태로 냄새를 맡는 것도 있어요. 커피볼에서 주로 냄새를 맡는데 사실 이 냄새가 웻 아로마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커피를 추출해 놨을 때 느껴지는 향미랑은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웻 아로마를 느끼고 먹은 다음에 먹고 나서 이 목 쪽을 통해서 후미로 들어오는 향들이 앞에서 마셨던 향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마시고 난 뒤의 향과 마시기 전의 향과 먹고 나서의 향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4월 머신 월픽은 매초 콜드, 아까 말씀드린 매초 콜드와 이 아벤시 잔입니다. 4월 한 달간은 머신 월픽, 매초 콜드와 아벤시가 월픽 가격으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